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로써 유튜브 16일차 되는 50대 아줌마 임명숙입니다. 제 채널 이름을 바꿨어요. 제 채널 이름은 아비가일TV고요. 네, 제 이름도 아비가일로 바꿨습니다. 네, 아비가일TV의 아비가일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긴급 재난 문자나 안전 알림 문자가 오잖아요. 그 문자가 올 때 소리가 굉장히 커요. 자동차 경적 소리처럼. 그래서 소음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. 그 소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휴대폰에서 어떤 앱을 설치한 적이 있는데 그 앱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실 때 있잖아요. 그 앱이 휴대폰 안에 어디에 있는지 금방 찾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잘 봐주세요. 여러분,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재난 문자나 안전 안내 문자가 많이 오잖아요. 그 문자의 알림 소리가 다른 문자의 알림 소리하고 좀 다르게 자동차 크락션 울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려요. 좀 어떤 때는 소음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. 그 문자의 알림 소리를 진동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전화로 오는 게 아니고 문자로만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창에서 문자를 클릭하시면 돼요. 문자 메시지 여기 클릭을 하시는데 만약에 문자 메시지를 그 앱을 찾지를 못하시면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. 휴대폰 화면 맨 위에다 손가락을 대고요. 아래로 손가락을 쭉 내려보세요. 그럼 이렇게 내려지거든요. 여기에 그 위에 보면은 돋보기 그림이 있어요. 거기서 돋보기 그림을 클릭을 해보세요. 네, 클릭을 하셔서 여기다가 메시지 이렇게 쓰시면은 메시지 앱이 검색이 돼요. 이 메시지 앱뿐만이 아니라 다른 앱들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실 때는요. 여러분이 찾고자 하시는 앱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. 예를 들면 뭐 네이버 앱을 찾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네이버 이렇게 치시면 네이버 관련된 게 쭉 떠요. 네,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. 그러면 문자 메시지 이렇게 해서 클릭하셔도 되고요. 여기서 메시지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메시지 앱이 바탕화면에 있습니다. 그래서 바탕화면으로 가겠습니다. 바탕화면 맨 밑에 보면 문자 메시지가 있거든요. 자주 사용하시는 앱들은 여기 바탕화면 메인 화면에 넣어두시면 좋아요. 이걸 어떻게 넣으시냐면 예를 들면 카카오톡을 화면을 왼쪽으로 넘기고 오른쪽으로 넘겨도 카카오톡이 그 맨 아래에 있게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이 문자 메시지를 위로 한번 올려 볼까요? 그 다음에 카카오톡을 아래로 내려 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돼요. 그리고 카카오톡을 다시 제자리로 하고 문자 메시지를 이쪽으로 넣겠습니다. 여기서 문자 메시지를 클릭을 하세요. 클릭하시고 여기 점 3개 보이시죠? 이 점 3개가 어떤 것들을 바꾸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. 이 점 3개를 누르면 많은 것들을 변경하실 수 있으세요. 이 점 3개를 눌러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설정을 누르시고 긴급 알림 설정을 누르세요. 네, 그러면 지금 긴급 재난 문자, 안전 안내 문자들이 지금 파란색으로 다 켜져 있는 상태인데 경보 미리 한번 들어볼까요? 네, 이 문자 소리를 없애시고 싶으시면 여기 동그라미를 한번 클릭을 하시고 안전 안내 문자도 클릭하시고 그러면 문자 알림이 소리로 울리지 않아요. 근데 이게 가끔은 울렸으면 하실 때 있으시잖아요. 소리 말고 완전 무음으로 하면 또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진동 정도는 오게 했으면 좋으실 것 같잖아요. 네, 그럴 때는 여기 소리 울릴 때 진동 여기를 켜두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 끄면은 이제 완전 무음이 되시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진동으로 해놓거든요. 여기를 켜주시면 긴급 재난 문자, 안전 안내 문자가 올 때 시끄러운 소리로 오지 않고 진동으로만 문자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어렵지 않으시죠? 이렇게 해서 소리 바꿔보세요. 감사합니다.